마이크인 줄. 이게 방탄소년단 테마 객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민, 비, 정국 집결 장소가 2번 게이트 앞이어서 2번 게이트로 꼬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장이 너무 한산해. 여기까지 찍고 2번 게이트에서 다시 저기 멀리에서 봐도 누가 봐도 취재진인 것 같은 사람들이 여기 맞는 것 같네. 체크인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1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체크인. 체크인 줄.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 이게 방탄소년단 테마 객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방탄소년단 테마 객실 화장실은 그냥 평범한 똑같은 호텔 화장실이에요. 샤워기도 있고
아주 액자가 훈훈하네. 특이하게 대형 거울이 있고요. 침대에 그리고 이렇게 야경이 좀 비치네. 호텔 야경. 여기 방탄소년단 테마 객실이라고 해서 뭐가 있나 봤더니 요렇게 침대 위에 방탄소년단의 포토카드가 있어요. 포토카드가 있고, 어허, 약간 멤버들이 읽어주는 것 같은 느낌인가? 라스베이거스까지 여정 어땠어요? 먼길 오느라 고생했어요. 이렇게 만나는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우리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요. 소중한 추억 남겨보아요. 소중한 추억 남겨보아요. 오늘 밤 행복한 꿈 꾸어요. 보라해. 보라해가 있네요. 보라해. 이렇게 환영 문구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포토카드가 있어요. 멤버들의 포토카드를 한번 까봐야겠다. 리더 RM. RM이 저를 맞아줬네요.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비, 정국. 이렇게 일곱 멤버들의 포토카드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방에만 있는 건것 같은데, 요렇게 티셔츠 라스베이거스로 적혀 있고, 여기 한글로 자음으로 라스베이거스 이렇게 이거 있어요. 이거는 라스베이거스 전용 티셔츠 같아요. 그리고 호텔 실내화, 그리고 공연장이랑 여기에서 먹을 이것저것 물이랑 콜라랑 과자랑 스니커즈. 여기까지가 방탄소년단. 이게 뭐람? 장시간 비행으로 얼굴이 썩었군. 방 구경 요렇게 끝. 보시. 굳이 이 굿즈를 뽑자면 이거 같은데? 티셔츠? 라스베이거스 콘서트와 이렇게. 이게 맞아준다면 팬들은 아주 행복하겠구만. 진짜 딱 콘서트 분위기를 만들어놨어. 나 지금 그냥 팝업 스토어로 이동 중.